오늘 이번 그 구원론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 22강. 우리가 저 유월절 그 사건을 이렇게 보시면요. 그 출애굽기 12장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일곱절기 이야기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데가 레위기 2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23장을 한번 같이 좀 봐요. 이 레위기 23장 181페이지를 같이 열어봅시다. 이제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성회라는 건 모이는 곳이 이제 어셈블리 하는 거예요.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모든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제 절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이제 유월절을 쓸 텐데 여기가 정월 1일 1월 1일을 제가 여기다 쓰기 때문에요. 유월절은 이만큼 와서 여기다 이제 유월절이라고 노트 새 노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새로요. 유월절 이렇게 쓰시고요. 이 앞에 왼쪽에는 칸을 좀 많이 남겨 놓으세요. 여기 1월 14일 저녁이라 그랬어요. 예. 요 유월절이요. 1월 14일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1월 14일 저녁이라 이렇게 나왔죠? 분명히 그렇게 써 있죠? 23장 5절에 보면요. 요 1월 14일 저녁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날짜 카운트가요.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몇 시부터 시작해요? 날짜 카운터가 저녁 6시부터 오후 PM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6PM까지거든요. 우리는 날짜 카운터가 어떻게 돼요? 12시 자정부터 시작해서 12시 자정이라고 그래요. 밤 자정부터 그 다음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14일 저녁이라는 말은 우리 식으로 하면 어느 날입니까? 이분들의 하면은 1월 14일 저녁이라는 건 이분들 말로 하면 언제 1월 며칠이에요? 1월 이분들의 말로는 1월 15일이에요. 그렇죠? 14일이 언제 끝나요? 1월 14일 저녁 되기 전까지 5시 59분이 14일이에요. 요거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1월 며칠입니까? 15일에. 예, 6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기억나세요? 어떻게, 요렇게, 요건, 요 23장을 잠깐 접어두시고요. 출애굽기 12장 잠깐 봐요. 다들 여셨어요? 네. 야, 12장 2절입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1월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1월 10일 날이에요. 여긴 지금 1월 15일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1월 14일이 있을 테고 13일이 있고 12일이 있고 11일이 있고 1월 10일 날이 있어요. 1월이요. 여기 보면 1월 10일 날에 그랬어요.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요 날이에요. 이달 10일 날에 너희는 시장에 가가지고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기 요 날이 양을 취하는 날이에요. 1월 10일 날에 어떤 양을 취하라고 5절에 써 있습니까?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고 그래요. 요건 전에 제가 설명했죠. 흠이 없는 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된 수컷은 동물의 1년이면 사람 같으면 약 한 30세 가까이 되는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년 된 수컷은 예수님이 남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이 말씀 하신 거는 실제로 오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150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4일까지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며칠입니까? 11일, 12일, 13일, 14일. 요 나흘 동안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해질 때 잡으라고 하니까 무슨 날에 잡으라는 거예요? 15일에 잡으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요렇게 요것만 이렇게 놔두시고요. 이렇게 놔두시고 우리가 다시 레위기 23장으로 가세요. 성서를 보시면 아주 기가 찬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자, 다시 보세요. 6월절이에요. 그다음에 6절 보세요. 이제 23장 레위기 23장 6절이에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날이죠. 그렇죠? 그런데 무교절은 언제 며칠간 계속돼요? 7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월절 첫날은 이런 말은 무슨 날이냐면 성서에서는 항상 첫날은 하면 그 날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을 첫날은 그래요. 성서에서 카운트를 꼭 그렇게 해요. The next day 하는 건요. 그래서 유월절 첫날이 무슨 절입니까? 무슨 날이에요?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요. 무교절 그런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1월 며칠이에요. 1월 15일부터 계속 가는데 무교절 다음 날은 1월 며칠이에요? 1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이 유월절 첫날이 1월 16일이에요. 자, 그러다가요. 그 다음 보세요. 잘 보세요. 성서가 아주 재밌어요. 7절 보세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그러니까 그, 지금 유월절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여기 지금 무교절이라는 소리예요. 여기 무교절이라는 소리예요. 그 유월절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노동도 안 하는 날이 요 무교절 첫날이에요. 유월절 첫날. 여기 요걸 요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아무 노동도 안 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예. 요걸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요걸요. 그리고 성서를 또 보세요. 요건 성서를 이번에 보셔야 돼요. 자세히.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9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여기 첫 이삭에다 동그라미 쳐서요. 지금 이 초실절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첫 이삭이요.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인데 제사 11절 보세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무슨 단입니까? 첫 이삭 단이죠.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어떻게 하냐면 연락하기 위해서 흔들어요. 흔들어. 예, 흔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요제라 그래요. 흔든 요라는 거는 흔든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가톨릭에서 신부들도 엔센트를 이렇게 흔들죠? 이게 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요제예요. 흔들 때, 언제 흔드냐 하면 잘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은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소리예요. 이튿날이라는 소리는요. 그러니까 무슨 날이에요? 1월 17일이에요. 네. 그래서 요 날을 초실절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쭉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요 날, 그러니까 보세요. 요까지 이해가 되시죠? 초실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다들 지금 보고 계세요? 15절. 안식일 이튿날. 요 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여기 국문과 출신들 이번에 요거 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그 날이 언제냐니까 안식일 이튿날 하면 어느 날이에요? 초실절. 아, 무교절이 아니죠. 초실절이죠. 그러고는 그 말을 곧 하면 다시 말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 그러니까 어느 날이에요? 초실절이죠. 여기 요제로 단 가져온 날이에요. 요제. 이날부터 세어서, 이날부터라는 건 그날부터, 항상 곧 다음 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세우고. 그러면 여기 날 좀 보세요. 7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이 일곱 번이라는 건 한 주가 일주일이 원 안식일 아니에요? 7 안식일이니까 7, 7이 49예요. 예? 보세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 계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튿날이니까 하나 더 하니까 합 뭡니까? 50일이에요. 이걸 무슨 절이라고 그래요? 여기 쭉 보면 이게 오순절이에요. 요걸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순이라 그럽니까? 순이라는 게 뭐예요? 열이란 소리예요. 칠순 할머니. 그럼 뭐예요? 칠십이란 소리 아니에요? 영어로도 똑같아요. 펜테코스트라는, 코스트라는 게 십이거든요. 펜테는 다섯이란 소리예요. 펜타곤 하면 뭐예요? 오각형이란 소리거든요. 미국의 그 국방성 이름이 펜타곤 안에 오각형 건물이란 소리거든요. 그래, 똑같아요. 펜테코스트 하면. 오십일이란 소리예요. 그 펜타코스탈 교회다 그러면 그게 그 소리예요. 오순절 때 성령 받은 교회다 그런 소리죠. 자, 오순절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날을 또 다른 이름 칠절이라 그랬어요. 또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절이 있어요. 요 날에요. 초실절 때는 보리를 바쳤어요. 어때는 초실절 때는 보리. 보리 이삭을 바쳤는데요. 요 오순절 때는요, 뭘 바쳤냐면요, 이때는 밀을 바쳤어요. 밀을요. 밀을 맥추라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맥추절이라 그래요. 소맥을 밀이라 그런다 그래요. 근데 한국 중국말로 아마 이렇게 번역되고 이걸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맥추절. 그래서 오순절은 이름이 많아요. 맥추절, 그 다음에 예, 칠칠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절기가 많아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네요. 그 다음에 23절을 보세요. 우리 성경이 아주 참 좋은 게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할 때마다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성경이면 동그라미들 있죠? 동그라미가 한 아이디어가 끝나고, 그 다음에 시작되고 할 때 동그라미를 쳐줘, 이렇게.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오순절은 15절 밑에 보면 동그라미 있죠? 그 동그라미 어디까지 가서 끝나요? 21절에 끝나죠? 그게 다 오순절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 동그라미 또 하나 있죠? 근데 동그라미가 22절 하나만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다음에 23절에가 동그라미 있죠? 23절부터 쭉 가서 25절까지가 또 한 절을 이야기해요. 근데 22절은 동그라미 하나만 딱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내 설명해 드릴게요.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제가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 7월 1일을 안식일로 삼고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게 이게 무슨 날입니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여기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일이에요. 자, 7월 1일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빨리 좀 계산해보죠. 시간 없으니까요. 오순절은 몇 월 며칠일까요? 이스라엘은 달력이요. 한 달이 30일이에요.
우리 음력처럼 31일이 없어요. 또는 30일. 한번 빨리 좀 계산해 보세요. 아까 1월 17일이 초실제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50일이죠? 50일 빨리 더해 보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3월 6일 또는 7일에 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가 몇 개월이에요? 이게 지금 대강 몇 개월이에요? 4개월이죠? 여기 4개월이에요. 예, 여기 4개월이에요. 이 4개월은 지금 우리 아까 봤는데 오순절은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 처음에 세 절기는 봄절기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초여름절기. 이제 곡식이 막 익어가는 절기. 그래서 이 4개월 동안은 이 심어놓은 곡식들이 익어가는 절기. 곡식들이. 특히 요 기간 동안은요, 주곡식이 아니고 포도니 뭐 기타 그 좀 시시한 감옥 그 식물이 곡식들이 자라는 과일 자라고 그런 때 여기 가요. 요 4개월 동안이요. 자, 그래서요. 자, 아까 그 앞에 밀도 추수하고 보리도 추수하고 이런 건 주식은 다 추수했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22절이요. 요 4개월 동안에 그 말씀이에요. 22절 하나가 왜 그럴까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딱 끼어 있는 한 절이 있어요. 오케이? 다시 봐요. 오순절과 무슨 절하고 끼어 있어요? 나팔절 사이에 딱 한 절이 끼어 있어요. 그 절이 뭔가를 좀 봐. 22절을 보세요.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 팥 모퉁이까지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추수할 때 밀이나 보리나 이거 추수할 때요. 다 세지 말고 줍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저는 이걸 누가 나한테 가르쳐준 게 없어요. 제가 딱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으로 알려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방인 농사하는 때. 나중에 제가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방인들. 보시면 이방인을 어떻게 표시했어요?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너희들이 먹던 것 찌꺼기를 그 사람 남겨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냥 그 사람들 먹게 주어버리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오순절 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쵸? 오순절부터 이방 농사가 시작됐죠? 그럴 때 니네들 먹던 너희들이 받은 복음을 너희들 먹고 나머지는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다 이금 이제 4개월 동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 자질구레한 딴 뭐 무화과 나무니 뭐 포도 나무니 기타 모든 다른 나무들이 이때 막 자라나요. 이 소위 주식이 아닌 그 이방 사람들이 먹는 것들이겠죠. 그분들도 먹겠지만요. 그 이방 농사가 다 끝나면은 뭐가 와요? 나팔절에. 나팔절이 뭡니까? 빠바바빠. 예? 휴거죠? 휴거예요. 휴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나팔소리와 함께.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요. 거기에 보면 나팔을 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중혼인잔치를 위해서 공중에 나타날 때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 이방 사람들의 복음이 거의 다 먹어갔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난다니. 그것이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이. 그리고는 또 보세요. 26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7월 10일이. 여기 이제 우리가 7월 1일인데 이제 7월 10일이 요 날이 속죄일이. 요 날은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는데요. 레위기 16장에서 제가 설명했어요. 예, 7월 1일 날이 되면은 사람들 나팔을 제사장들이 나팔을 보면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그랬죠. 자,
요 7월 1일이 이게 무슨 날입니까? 달력을 가만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력이에요? 밀력이에요? 안 그러면 성력이에요? 지금 이 7월 1일이 성력이죠? 새로 만든 달력 아닙니까? 출애굽기 12장부터의 모든 달력은, 모든 날짜는 새로 만든 달력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게 성력이라고 그랬죠? 이 성력의 7월 1일이에요. 성력의 7월 1일이면 밀력의 몇월 며칠이에요? 1월 1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달력을 지금 자기네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 이 나팔절은 이분들이 볼 때, 우리 같은 구정과 신정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분들이 볼 때, 6월 31일이, 이분들이 볼 때는 한 해 지난 마지막 날에, 우리 같으면 12월 31일에, 그리고 7월 1일이 되면 새해를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1년 동안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막에 다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성막에 모여서 나팔 불고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했나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래요. 1월, 7월 10일이니까요. 여 지금 며칠 동안입니까? 나팔절 불고는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는데요. 요 속죄일은 무슨 날이면 그 날이에요. 제사장이 자기에게 소의 피를 바르고 또 대야에다가 염소의 피를 담아서 어디로 들어가는 날일까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요 7월 10일이.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다 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가 속죄되는 날이 요 날이에요. 속죄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요 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말씀드렸어요. 욤키프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욤키프, 욤이라는 건 데이라는 소리가 데이. 키프란 말은 어턴먼트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속죄라는 소리예요. 속죄 날 그런 소리. 그것이 7월 10일에 우리 달력으로는 9월 또는 10월 며칠에 이렇게 돼요. 자, 요분들이 말이죠. 여기 지금 휴거라고 그랬죠, 여기요. 휴거가 딱 된다면요. 지금 7년 환란이 있어요. 여기 7년 안에 7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7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팔자리 다 모여가지고요. 7일 동안 회개를 해요. 이분들이 7일 동안 회개하고 그 회개를 다 받으신 다음에 마지막 날 10일 되는 날, 그러니까 7월 1일. 근데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여기 다시 말해 보세요. 7월 1일 날 나팔 불어서 다 모이고, 근데 성서에는 자세하게는 없지만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7월 2일 날 회개 시작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회개해요. 그러니까 7월 2일 날, 3일 날, 4일 날, 5일 날, 6일 날, 그 다음에 7일 날, 8일 날까지 7일 동안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회개가 이제 연락이 되면 10일 날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에, 이게 7년 환란이 있고, 그리고 속죄일이라는 것은 요 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발을 두드는, 그러니까 재림이 속죄일이라 이렇게 보는 학설들이 있어요. 공중혼인잔치가 휴거를 당해서 있고요. 그것을 파루시아라 그러거든요. 공중혼인잔치 파루시아. 그리고 이제 땅에 이제 내려오시는 것을 요거를 에피파니 그래요. 에피파니 EPIPHANY 에피파니 그래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 더 봐요. 이제 33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있어요. 요것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이면 며칠입니까? 22일이죠.
그렇죠? 22일까지 7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저는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어요. 천년왕국으로.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그럼 우리가 보다시피요. 봄절기는 예수님의 봄의 세절기는 예수님의 뭐와 관계 있어요? 예수님의 요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 절기를 일곱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초림 예수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가을 세절기는 뭘 이야기해줍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의 오순절은 요 절기는 뭘 뜻합니까? 복음, 예? 복음 전파에. 그러니까 이제 이방 유대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방인까지 하는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절기 오순절이에요. 예. 그 복음이 다 전해지면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 하는 이 메시지. 그 일곱 절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예수님의 초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과 그것이 다 전해지면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 그리고는 천년왕국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미있다면 좀 이상하지만, 뭐 재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아까 1월 10일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부터요. 1월 10일에 양을 취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1일, 12일, 13일, 14일, 그 다음에 15일. 이제 15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유월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요. 여기 우리가 지금 요일을 한번 봅시다. 요 우리가 지금 15일이 우리는 무슨 요일입니까? 요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요 날이 금요일이죠. 그래?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목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13일이 수요일이고 12일이 화요일이고 그 다음에 11일이 월요일이고 10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요 유월절을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3년 공생애 동안에 네 번을 지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네 번을 지키셨는데 본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할 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렇게 도착하셔가지고 북쪽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셨잖아요. 여리고에서 이제 삭개오를 만나고 그리고는 쭉 오다가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여리고에 들리셨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여기가 이제 베다니가 있고요. 베다니와 거의 딱 붙어서 예루살렘과 거의 붙어 있는 조그만 도시 이름이 뭐였던가요? 벳바게라 그랬죠. 벳바게. 여기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신데 유월절 지키러 지금 오시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러 오시는데 요 벳바게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나귀 새끼를 이제 가져오라 그랬죠. 그렇죠? 그게 내가 준비해놨다. 누구한테 말해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어느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서 몇 장 몇 자리요? 이거 우리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 다 적으세요. 실력 쌓으셔야 돼. 스가랴 선지자에게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내가 500년 전 내가 양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에 얘들아 가서 그 나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오라는 거예요. 갖고 왔잖아요. 양 나귀를 딱 그 저 덩키 등에 어른 그 덩키가 아니 콜트라고 영어로는 C-O-L-T. 그러니까 아무도 타지 않은 갓난 당나귀예요. 예? 그 당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왜 그것을 타셨을까? 그럴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동물의 모습으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에. 왜요? 10일 날이 지금 무슨 날이? 그날이 10일 날입니다. 지금 이 날이. 예? 이 날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어린 양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딴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들 데리고 비둘기 데리고 갖고 안 그러면 거기서 지금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시장 지금 버글버글버글 할 거 아닙니까? 양을 잡아서 지금 어디에 가져가려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뜰에 들어가세요. 예수님께서 본인은 말처럼 아니 저 동물처럼 돼가지고 말이죠. 네 발 달린 동물처럼 돼가지고 두 발로 들어가셨으면 본인이 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발 달린 모습으로 하시기 위해서 동물이 될 수 있는 동물이 사람을 탈 사람이 탈 수 있는 동물이 가장 조그만 동물 한 번 누구도 안 탄 동물은 나귀 새끼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요 날이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분이 들어가셔가지고 이 나흘 동안이에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이 나흘 동안이요. 엄청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나흘 동안. 이 왜 나흘이란 날짜가 필요합니까? 사람 날짜가요? 왜 동물을 나흘 동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병 들었나? 또는 그 아까 말한 그 조건에 맞나요? 예?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인지 아니냐를 체킹하는 기간이 예수님이 연 나흘 동안 기가 막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눈에 귀 익은 말씀들이 이 나흘 동안 다예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 나흘 동안 말씀을 제가 테이프로 말이죠. 한 60시간 제가 이야기했어요. 60시간을. 요 기간. 우리도 언제 기회 있으면 할 때가 오겠지만요. 우리가 보시면요. 예수님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 나흘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흠 없는 어린 양이 나흘 동안에 흠 없는 어린이라는 것이요. 여기 보면 한 6가지의 그 증거가 있어요. 첫째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빌라도 아내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아니 27장 24절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55절에 대제사장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무리들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도요. 강도들 옆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이 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도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흠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 그리고는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초실절 때 뭐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거기다 적으세요. 예수님이 첫 부활의 첫 열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이니까 우리가 두 번째 열매로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말씀이 이 일곱 절기의 처음 세 절기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죠? 그렇죠?
오순절 사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순절. 자, 그럼 이거 4개월에 관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다 설명해 주셨어요. 이 4개월 동안에 어떤 기간이라는 걸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한번 봐요.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은 그 유명한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이게 수가성 여자인가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거든요. 자, 4장을 그냥 열어만 놓고요. 저를 잠깐 좀 보세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운데 지방에 이거 사마리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는 뭐 그분들이 싫어했잖아요. 이 사마리아 지방을 이분들이 통과하지 않으려고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오실 때마다 사마리아를 직접 지름길인데 통과 안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요단강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리고에 내렸다가 여리고에서 하이웨이 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돌아가세요. 똑같은 길로요. 이렇게 직선 길로 가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너희들 예루살렘 사람들만 또는 북쪽에는 갈릴리 사람들만이 너희들이 복음 전할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너희들이 복음 전해야 되고 그분들이 복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은 그분의 그 3년 공생의 초기거든요. 초기 이 사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좀 봐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이제 3절 보세요. 이제 유대 지방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줄을 끊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래서 must 그랬어요. He must. 네, 거기 나오죠. He must pass through Samaria 그랬어요. Must. 그 예수님께서 내가 꼭 사마리아를 통과를 이번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시는데요. 그게 어제를 보면 수가라는 동네, 그 여기 이제 유명한 그 사마리아의 수도죠. 이제 수가라는 도시예요. 동네에 이르러서 야곱이 그 아들을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더라. 자,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쯤은 몇 시입니까? 6시가요? 그렇게 되나요? 12시죠. 그렇죠? 6시, 아침, 6시가 이제 제로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낮이에요. 그러다가,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지금 8절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딱 한 다음에요. 거기 이제 사마리아 여자를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여자를 복음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방 여자예요.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저 밑에 동네에 보내버린 거예요. 너희들 저기 가서 뭘 하러 갔어요? 나중에 변또 사러 가 보낸 거예요. 변또 도시락. 점심시간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내니까 성령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야 너 이 남자한테 가라.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자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하다가 너 과거 이야기 다 하고 이 여자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듣고 여기 보면 25절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가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 메시아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그때 성령님을 받으시지. 예. 이분이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특별 성령을 받은 거 진짜 이제 구원의 성령님은 언제 이제 이루어집니까? 실은 십자가 사건 이후 아닙니까? 근데 이런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마 주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하실 수 있죠, 특별히요. 예수 하나님이신데 못할 건 뭐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27절부터 보세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의, 이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란 건 어느 때입니까? 이 여자가 이미
예수님과 대화를 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달은 이때예요. 왜 제자들을 더 밑으로 도시락 사러 보냈을까요? 제자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여자와 이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아이 선생님 정말 머리가 좀 도셨나? 어떻게 이방 여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들 입을 막기 위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제 보세요. 다시 봐 27절 보세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묻지를 않더라. 묻는 제자가 한 분도 없더라 그랬어요. 이 말을 이렇게 딱 보면은 아하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못하게 하실까요? 성령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게 지금 이방 선교회 자기 그 사마리아에게 지금 선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방 선교를 이 여자가 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의 역사 속에서는 제자들보다도 먼저 선교사가 된 분이에요. 이분이 이 여자분이 예. 자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들여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봐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나오는 기름 부으신 메시아거든요. 저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여자가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전도자죠.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중요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 말은 뭡니까? 선생님 우리 도시락 사왔습니다. 이런 소리. 이 여자는 지금 나가서 지금 전도하는데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32절에 가라사대 예수께서 대답하는 게 얘들아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요 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 나한테 잘 해석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아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도시락 달라는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배고파하는 것이 이놈들아 그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지금 내가 배고파하는 것이 이 도시락인 줄 알지만 자 그러면서 그래.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나의 양식은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 말을 다른 표현하면 내가 가장 배고파하는 것은 내가 가장 지금 이 시간에 원하는 것은 이 도시락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도시락이. 오케이? 그러면서 그래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뭐예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온전히 이루는 게 뭐예요? 유대인 선교예요? 이방인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35절 보세요. 너희가 그 다음에 뭐라 써놨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넉 달은 지금 뭘 말씀하세요? 여기 아까 봤지 우리 넉 달? 이방인 추수 기간이 그때 돼야지만 나팔절이 추수가 넉 달이 지나야 이 넉 달은 누구를 추수하는 겁니까? 이방인 추수하는 거, 이방인 추수하는 기간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제자들이 너희들도 좀 있으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봐라. 이 세계를 봐라.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추수할 것이 착 되겠다는 그 36절 한번 37절 여러분들 좀 나를 따라서 해석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설명하는 건요 어느 주석을 봐도 제가 말하는 대로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게 주님이 나에게 딱 주시더라고요. 어려운 주석 중에 이 성경의 어려운 부분 중에 여기가 하나예요.
근데 그게 딱 보여요. 36절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거두는 자가, 그러니까 이 거두는 자가 누굽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거두는 자가 누구겠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Already who reaps is receiving wages. 현재 지금 막 받고 있는 거예요, wages를. 여기 누구냐면 여기 사마리아 여자예요. 거두는 자가,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느니라. 이 지금 누굽니까?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그럴 때 보면요, 이게 한국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를 보거나 영어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할 때 the one sows, one이라고 대문자 O를 크게 써놨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럼요, 예수님이에요. 원어에도 대문자로 써놨어요. 뭐냐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오라요? 안 그래요? 안 오라요?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 너희들은 그냥 나가서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을 위해서, 왜냐?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는 지금 이방인 추수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10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요, 이방인 추수기가 추수에 대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받아가지고 또 그것을 저쪽에다 이방인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올라가 보세요, 이제. 내 말이 틀렸나, 안 틀렸나. 예? 우리가 왜 성교합니까? 이 성교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분들과 교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이 틀리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도 선교사였잖아요. 문화가 다른데 내려와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하셨잖아요. 이제 나팔절이 있었죠. 나팔절을 아까 뭐라 그랬죠? 휴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절이 있죠. 이 나팔절은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요. 실제로 끝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완전히 다 차는 건 천년왕이 끝날 때까지예요. 이 나팔절 예수님이 이제 공중재림에 올 때, 우리가 휴가 받을 때는 이방인의 숫자가 완전히 차진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차가고 있지만요, 완전히 찬 때가 아니에요. 속죄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어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천년 왕국은요, 이건 첫째 하나하나 좀 적어주세요. 이 천년 왕국은 어느 때와 어느 때의 기간이라고 그랬던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담이 타락에서부터 홍수, 노아의 홍수 때까지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면역이 산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담 타락부터 홍수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 있어요. 자, 이 천년왕국이 딱 시작을 할 때, 두 번째요. 하나님이 계시록 20장 2절이에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이제 3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사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사탄을 무저갱에. 사탄만 넣었지, 그 다음엔 사탄의 밑에 똘마니들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총살행들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시대에 마귀의 세력들은 그대로 있지만
그놈들이 힘을 많이 쓰질 못했어요. 이 천년왕국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여기에 누가 임금으로 계세요? 왕으로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시다.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밑에서 이제 왕족으로 이제 일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것도 특수한 크리스천들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7년 환란 동안에요. 이 7년 환란 동안에 지금 세계 인구가 지금 60억이라고 그러면요. 7년 환란 동안에 약간 세계 인구의 약간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약간 3분의 1. 3분의 1이 사망하고 나머지 3분의 2는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천년왕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아직도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서 또 아기 낳고 또 사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렇지만 사탄 왕초는 이제 잡혀서 무정행에 들어갔지만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아마 뭐 왕노릇 한다 이렇게 써 있지만 하여튼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 사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성서에 보면요. 이사야서 65장 20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65장 20절을 보면 천년왕국에 가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잠깐 좀 봅시다. 이사야서 65장 1046페이지 이사야서 65장 20절이 이때 보면 이사야에게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거기 보면 천년왕국이 재밌게 써놨어요. 이때 이제 17절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저쪽에 아주 나중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는 게 거기 이제 앞뒤를 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20절 보세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한번 도표를 쭉 봤을 때, 천년왕의 고치대에 보통 몇 세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약간 100세 때 첫 아이를 낳았죠? 기억나세요? 네. 똑같아요. 100세 전에 죽는 사람은 그것은 저주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죽는다는 게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 아닙니다. 죽는 사람이 나와요, 그때. 그렇죠?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죽는 일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짐승들도 육식동물 짐승이 초식동물이 되고 이게 천년 동안 이렇게 다시 말해, 준천국이에요, 준천국. 이, 스가랴서 14장 9절을 보세요. 거기에도 스가랴서가 이제 바로 말라기 바로 전인데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천년왕국에 가는 이야기 쫙 나와요. 거기 보면요. 이 스가랴서가 이제 마지막 때 이 천년왕국에 가까운 7년 환란, 거기 쭉 이제 13장 쭉 나오고 이제 그러거든요. 14장. 그래 이제 14장 마지막에 이제 16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 이 앞뒤를 보면 뭐냐면 7년 이 초막절이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 예. 네. 천하만국 중에 그 왕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한 자에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와서 아니할 때는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니 여기 지금 초막절을 안 지키는 난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서 그날은 말방울에서 말방울까지 여호와께서 선결이라 이루어질 것이며 쭉 나오는 건데요. 이제 14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 거기 이제
7년 환란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 내가 열국을 모아 여러 사람과 싸우게 하리니. 쭉 보면 이게 지금 7년 환란 이야기 나오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4절을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건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재림의 이야기. 쭉 보시면요. 쭉 나오다가 이제 7년 환란이 9절부터 시작이에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시고 예루살렘이 쭉 하면서 쭉 나오는 게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스가랴에게 이제 상징적으로 쫙 보여줬거든요. 그러듯이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에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것만 하나 보고 오늘 정리 좀 합시다.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보면은 7년 환란 때, 아니 천년왕국 때에요. 사탄을 딱 잡아매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보세요. 20장 420페이지에 이 3절에 보면 부재경에 잠겨두고 그의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다가 구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제 천년 만국이 끝날 때쯤 된 다시 이 사탄을 넣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마지막 추수가 정말 될까요? 마지막 추수 천년 만국 끝날 때 같아, 끝날 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아직도 미전도 족속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족속들 다 할 때 예수님 오신다면 아직도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미전도 족속들이 지금 급하게 주님한테 오는 걸 보면은, 아, 이제 주님의 이 공중재림이 가까웠구나 하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이 마지막 때 그 징조들을 다 볼 때요. 복음화 끝나는 것은 천년왕국 끝날 때 끝나는 것 같아요. 천년 시작은 지상재림. 네, 지상재림. 제가 결론적인 말씀만 끝나게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15장부터 쫙 지금까지 왔어요. 창세기 15장 제가 설명하기 전에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제가 쭉 설명, 사탄에 관한 이야기 쫙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창세기 3장, 15장 구원,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 그래서 그걸 가지고 쭉 지금까지 왔어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 말이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모든 우리 이 역사가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일곱 절기. 구약에서 모세에게 절기 지켜라, 절기 지켜라, 절기 지켜라. 그 절기 지켜라도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 예수가 십자가 사건의 예수, 보혈의 예수, 그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의 예수. 그 예수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다섯 번이나 너희들은 나가서 내가 누군지를 전해라.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4개월 동안에 이방 선교를 해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방 선교가 끝나면은 내가 다시 공중에 나타나겠다.